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혼자 즐기는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7권에 들어있는 한혜진 씨의 갈색 추억이라는 아주 호소력 짙은 노래를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제가 커버 음악에서는 카풀을 3플랫에서 끼우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E마이너로 편곡을 했기 때문에 원 오리지널 키와는 이제 3플랫에 카포를 끼우고 G마이너의 음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 강의는 카포를 풀고 편곡된 대로 E마이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마디의 전주가 아주 멋있게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조금 느리게 연주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판서한 내용과 함께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마디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코드 이름은 그냥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독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음표를 모두 빠짐없이 이제 연주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코드 이름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되겠고요. 처음에 E마이너지만 아무것도 누를 것이 없습니다. 6번, 3번, 2번 줄 전부 개방이죠. 네,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꾸밈음, 빠른 아르페지오가 필요하죠. 6번, 3번, 2번 줄을 따라랑 하고 빨리 펼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번 선에 밋밋. 그 다음에 솔. 자, 솔에서 시까지 7플랫까지 끌고 가서 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그마한 글씨를 볼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글리산도라는 뜻인데 밀고 가라 뜻이죠. 그래서 솔에서 시까지 끌고 가는, 네, 미끄러지는 이 사이 음들이 조금 들리는 것이 좀 멋있게 들리겠죠. 자, 그리고 시, 그다음에 라, 그리고 도, 시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시 그대로 있죠. 5번 줄과 동시에 치면서 자, 라가 나옵니다만 라를 하나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에를 하셔야 돼요. 세 줄. 그렇게 해서, 랄라, 도, 미, 도. 3번 줄과 2번 줄에 이 반발의 안에 도와 미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 시, 랄라, 도, 미, 도. 그 다음에 이제 때도 상관없겠습니다. 도, 시, 네, 그리고 또 간단하죠. 6번 선 개방과 여기 누르고 있는 시를 같이 퉁겨주면 되겠어요. 시랄라. 자, 솔의 2번이죠. 이 솔의 2번은 여기를 이제 2번 손가락이 재빨리 포지션 이동을 해서 솔. 그리고 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3번, 2번 개방과 함께 또 빠른 아르페지오로 따라랑. 네, 이렇게 따라랑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세 손가락을 써도 되겠죠. 편리할 때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 파샵, 그리고 미, 파파미입니다. 솔, 파파미. 네, 이거 이제 틀렸습니다. 예, 제가 판서를 잘 못했네요. 이렇게 되겠죠. 솔, 파. 그리고 파,
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 세 마디를 쭉 진행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B7입니다만, 이 B7은 여기서 오픈 갭 코드였죠. 개방형이 있는 B7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바레를 2번 칸에서 5번 줄이나 6번 줄까지 다 해주시고요. 이 C와 이제 베이스죠. 그 다음에 멜로디, 소리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 부분에서의 여백을 채우는 B7 코드를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5번 줄과 1번 선, 솔, 그리고 떼면 파가 나오겠죠. 파샵, 한 번 더 퉁겨주시고 땅,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3번 손가락으로 파는 반음 올라가니까요. 4플랫, 4번 줄에 파,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라는 이 발의 안에 나옵니다. 3분 줄에 라가 있죠, 그죠? 예. 파샵, 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으로 예, 4플랫의 레샵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지를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두 개만 눌러주시고, 솔, 파, 파, 파 누르고, 라 퉁기고, 레샵 누르고, 그리고 이제 박자의 구성으로 보면 여기 이제 붙임줄로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 반박자를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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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레, 쉬고, 솔, 라, 시, 미, 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숨 돌리는 시간에 손을 떼고 이 솔 자리로 옵니다. 2번 줄의 솔. 2번 줄의 솔은 당연히 8플랫이죠. 네, 이 포지션 마크 바로 옆에 솔. 네, 그리고 전부 8분음표 간격입니다만 이 두 분만 16분음표예요. 그래서 속도가 두 배 빠르죠. 여기서 약간 포지션 이동하면서 따다당 이 부분 연습을 조금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솔라시.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음, 그죠? 예, 선율 하나씩 밖에 없고 여기서만 6번 줄과 동시에 퉁겨주면 되겠어요. 솔라 시와 6번 줄 미. 예, 손가락도 할당된 칸 안에 그대로 나오죠. 솔라 시. 네, 그리고 개방 미입니다. 미 미. 그리고 미는 당연히 12 플랫에 있겠죠. 그리고 이 미를 누른 채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븐이라고 하는 코드가 여기에서 자 그대로 나란히 손가락을 뻗어보면 9플랫에 이 E라고 하는 약식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E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고요. 발에만 4번 줄까지 해주시면 차례대로 볼까요? C 미, 솔, 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 미, 솔, 샵이 1번 안에 다 묶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미는 새끼손가락 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드라랑 빠른 아르페지오로 그리고 떼지 말고요. 그대로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떼면서 레 그리고 이제 레에서 도까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죠? 즉 가이드라인으로 이 레를 도까지 내려오자는 얘기죠. 도 그리고 도 떼고 1번 손가락으로 시. 자 그러면 이 두 마디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이 판사한 내용을 보면서 제 손을 요렇게 보면 다 시야에 들어올까요? 예, 요 각도로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면 다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저기서.
되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마디로 가게 되면 시에서 한 칸만 가면 도죠.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5번 줄과 동시에 땅 치자마자 해머링을 할 거예요. 도와 레. 자, 도 퉁기고 레를 때려서. 자, 이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3번 손가락, 힘 좋은 손가락이니까요. 도 퉁겨주시고 레를 땅 때려서. 네, 5번 줄과 동시에 치자마자 딴. 네, 그리고 떼면서 도를 퉁기겠습니다. 다, 도. 그리고 이 도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분음표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붙임줄이니까 이 도를 치지 않죠. 그러나 이 도가 계속 음이 살아 있어야 하죠. 그리고 4번 줄에 할당된 칸을 누르면 도가 나옵니다. 땅. 1, 2, 3 자리죠. 도. 또 3번 줄에 2번 손가락도 그대로 누르면 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는 2번 줄에 10번째 칸 C플랫에 이렇게 누르면 이게 A마이너죠. 참고로 하이 포지션에서 이게 A마이너죠. 네, 굳이 이 A마이너의 뭐 기원을 찾자면 여기 D마이너에서 D마이너, E마이너, F, 그 다음에 G마이너, A마이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지 손가락 하나를 더 누른 D마이너의 폼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랑 그리고 쉬지 말고 당당당 여기서 이제 4분음표이기 때문에 한숨 쉴 수 있어요. 따라단 다다다 안 쉬고 그 다음에 시라. 네, 그 다음에 솔 파 미 레 파 솔 파 미 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두 마디를 다 그리지 못했죠. 판사한 내용을 잠시 바꾸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에 이제 보시면 좀 전에 그 솔 내려왔죠. 솔. 예, 여섯 번째 마디 끝에 시라 그리고 그대로 밀고 온 거예요. 예, 가이드 핑거로서요. 길잡이 손가락으로 와서 역시 이제 빠른 아르페지오 6, 3, 2, 1 그리고 또 한 칸 내려가죠. 파샵 그리고 개방 그리고 여기 B7이 이 코드가 되죠. 발의 E플랫과 4번 선 4플랫 파샵, 2번 선 4플랫 레샵 동시에. 자, 이 동시에 잡는 예, 정확한 착지가 여기서 이제 필요하겠죠. 다라랑. 그리고 5, 4, 3, 2 네 줄만 빠른 아르페지오로. 네, 그리고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이게 2분음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화음이 계속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겠죠. 땅. 그대로 두면 됩니다. 1번 줄에 파는 눌러져 있으니까 파. 그리고 솔 2번으로 누르면 되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뗄 필요도 없고요. 또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땅. 그 다음에 파, 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 마이너가 되면서 B7은 없어졌죠. 그리고 번호가 파샵의 1번인데요. 이 세 손가락을 다 떼버리고 그냥 발에 채로 1번 음을 그냥 이렇게 떼지 마시고 그대로 6번 줄과 동시에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발에가 풀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거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떼고 치게 되면 여기서 타게 끊어져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따라 땅 어차피 발레를 해 놓은 거니까 1번 파샵은 그죠? 당연히 이게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치적이겠죠. 그냥 땅 되었죠? 그리고 떼면 됩니다. 미 한 번 더 퉁기고요. 바로 개방연을 쳤으니까
개방 치면서 왼손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12플랫 정도까지를 슬슬 이동을 하면 돼요. 정면에서 보시면 네, 그리고 12플랫에서 하모닉스 주법으로서 3번, 2번, 1번 줄의 12플랫 즉 솔, 시, 미 여기 솔, 시, 미 예, 이미 이제 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하모닉스 주법 줄을 누르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12플랫의 플랫 바로 윗부분을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고요. 눌러서는 안 되죠. 살짝 줄 위에 터치만 한 정도. 살짝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한 겁니다. 누르면 안 되죠. 탁탁 터치를 하고 세게 오른손으로 퉁기면 이런 이제 뭔가 이게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쫙 퍼져 나갑니다. 매력적인 그런 마무리로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갈색 추억의 전주를 독주로 8마디 이제 해보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고 나서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체 반주 부분 또 간주도 있습니다만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